왜 민주주의인가? 저는 그동안 많은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많은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모든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로 귀착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의 사상이자 기술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에도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시장 친화적인 제도입니다. 경쟁, 자유와 다양성, 창의성.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이 모순된 얘기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주의 또는 전제왕권의 시대에는 반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고 죽이는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해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분열하지만 분열해서 규칙에 따라 싸우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로서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봐 명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민주적 절차는 상호 인정과 존중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경쟁과 승복, 제도전의 기회 보장을 통해서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통합의 실질적 조건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자면 복지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연대의 사상과 계층 간 집단 간 세력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세력 균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층 간 집단 간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제3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대결은 정서의 토대 위에 있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층 간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은 필요합니다만 지역 간 절대로 아 이거 빠졌구나 이라고 노 대통령이 지역 간 빼먹었네 이라고 또 끼워 넣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와 같은 통합의 실질적 조건에 관한 인식은 진보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은 진보적 진보주의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진보의 사상으로 귀결됩니다. 자유, 평등, 인권, 국민주권 사상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하면 그것은 결국 진보의 사상이 됩니다. 진보란 무엇이냐? 왕과 귀족이 누리던 권리를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사회로 인권이 확대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저는 진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의 전략이 비타협적 투쟁만을 고집하는 근본주의로 가면 결국 극단주의가 되어서 민주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칸트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릴까요? 예. 그 국민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칸트의 평화론입니다. 그런데 칸트가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는 고도의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도 실현된 적이 없는 더 성숙한, 더 고도화된 민주주의라야 바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은 인간의 이성, 박애 사상에 기초한 공존의 지혜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와 전략을 포괄하고 있는 바다와 같은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가? 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주의 사상 자체에 모순되는 명제입니다. 바로 그 상대주의가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관용성 때문에 민주주의는 완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그렇죠? 패러독스라 그럽니까? 파라치온. 신의 진리와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도 신의 진리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과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상대성을 주장하는데 수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믿는 분들께서 왜 자꾸 상대주의라고 하냐 이렇게 그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식의 능력은 분명히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해야 또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는 진화와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주의는 혁명과 쟁취의 시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전제 왕권과 독재에 맞서서 인권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민주주의의 본분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자유와 평등의 사상, 국민주권 사상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적 요소이고 저항권 사상이 많이 존중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도와 법치주의가 주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혼란과 공포정치 그리고 재정의 등장과 몰락,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실험을 많이 거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민주주의와 대중의 소외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화정의 수립,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지만은 권력에 대한 불신 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때문에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었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은 사상이 아니라 권리장전 법치주의와 같은 인권의 제도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 같은 이 제도가 매우 중시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민민주주의 시대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유산계급의 지배와 대중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무산계급이 등장하고 그로 인한 한바탕의 또 소용돌이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다시 민주주의가 확대 발전된 역사를 거쳤습니다. 유산계급의 지배와 계급투쟁이 지배에 대한 계급투쟁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과 한쪽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 독재로 가고 한쪽은 사민주의 체제로 갔지만 그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시즘의 등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파시즘은 진작 몰락했고 공산주의는 한참 있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거권은 확대되고 국민주권은 더 확대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아주 장족의 발전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가 보편화되고 보수와 진보가 각기 당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비교적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의 등장과 이 시대의 변화는 정당의 등장과 견제의 원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견제의 본질은 정당 간의 경쟁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기가 있고 교대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견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견제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원화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정부의 반대당에게 국회의 다수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 근대 초기 민주주의 시대의 이론을 오늘 그대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거로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견제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한 것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연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되게 우리 민주주의보다는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